춘천시 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중계가 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소속 춘천시 의원 8명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지난 1일 열린 302회 임시회가 시의회 홈페이지와 시행정방을 통해 실시간 중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이를 지시했고 해당 공무원이 이를 시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0대 춘천시의회는 시민들의 알 권리 등을 위해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모든 회의를 의회 홈페이지와 시행정방을 통해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의회 사무국 담당자는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홈페이지 정비를 위해 시의회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했고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